자,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재단의 대표이고요. 자, K 다이아몬드 코인은 상장이 되어 있고, 1차, 2차 상장까지 했고요. 팁스 코인은 올 6월 달 안에 상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코인 제가 매수하십시오라고 지금 올리는 거 아닙니다. 책임 못 집니다. 이거는 해외에 파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이 팁스 코인에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채굴해서 그냥 전 세계인을 상대로 그냥 파세요. 나중에 수익 나면 파시고요. 자, 1차 상장을 했고 지금 하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자, 2차 상장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제 몇달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사지 마세요. 책임 못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 차트 키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왔던 이야기예요. 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 영상물을 올리면서 주당 1만 달러 이야기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 외로 피해를 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에서 뭐이 유튜버는 알고리즘이 내가 본 영상들이 주로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만 달러 하면 머니 블라블라. 이 친구 목소리 아주 좋죠. 예,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나 억양이나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그냥 5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구나. 진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유튜버잖아요. 저는 상장사 대표고 이분들은 이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기 전에 모든 정보 소스를 이 영상물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한 대가를 이제 클릭으로 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수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 모든 정보 소스를 매일 받아서 발품을 팔아서 영상물로 제작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머니 블라블라 이거 거의 매일 봅니다. 거의 제가 매일 보는 사람들 거 보여드릴게요. 머니 블라블라 목소리 아주 맑고요. 재치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비트TV는 제가 이전에도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이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도리 방송도 이야기했고 다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다 괜찮은 친구들이고 리플 이 친구는 아주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박학다식해요.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제가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 리플 XRP 리플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제가 리플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일일이 정보 소스를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방송들 보면서 이제 정보 소스도 받기도 하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TV 이 친구도 박학다식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괜찮은 친구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제 영상물에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1만 달러 하면은 수많은 제가 1만 달러의 비밀을 해서 이렇게 이게 크로스를 이렇게 마우스를 쭉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많이 이제 보이는 친구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알고리즘에 제일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잘안 보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리플러인가 이 친구인가 크립토피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 알거든요. 프로 리플러인지는 모르겠어요. 리플 마니아인지 아우 제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여기 중에 괜찮은 친구가 또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제 방송에 자주 걸립니다.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입니다. 똑똑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리플러인가? 아, 잘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이렇게 선택을 할때뭐 전화번호, 여기 이렇게 막 전화번호 막 이렇게 적혀져 있고, 추천 안 한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나는 추천 안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썸네일에 전화번호 아니 공식적으로 박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별로 신뢰는 안 합니다. 여기 네 번째 혁명이라는 이분도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보면 자료를 많이 올리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저희 회원님들 헷갈리지 마셔라. 뭐 1만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뭐 사기꾼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쭉 마우스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보면은 이 유튜버들 중에 작전 세력들한테 이렇게 라인이 연결돼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올려서 현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여러분들 인생 패가망신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소스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찾으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오해하지 마셔라 이런 차원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런 자료 코인 유튜버 중에 아, 이 친구는 괜찮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한 다섯에서 번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다시 영상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1만 달러의 비밀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1만 달러의 비밀. 리플로 1만 달러의 비밀. 자, 만에 하나 정말로 1만 달러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막연한 희망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적은 돈 갖고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블록체인 세상이 왔고 새로운 산업혁명, 금융혁명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나는 투기를 한게 아닌데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아파트를 사면 아, 저 새끼 투기하는구나 라고 시기를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다못해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내 사촌이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촌이 그래서 부동산 사고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아, 저 새끼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공부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게 노력한 사람하고 노력 안한 사람이 제 3자 입장에서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한 번쯤은 적은 돈으로 내가 그렇게 이거 날린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리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나는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만에 하나, 이 10%의 확률, 이 10%의 확률이 만 달러로 갈수 있는 확률도 10%는 있다. 10%가 너무 많으면 뭐한 1%는 있다. 라는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플랜으로 제가 이제 영상물을 또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조금 전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뒤에 숨겨져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XRP 리플 갖고 세계 단위 통화를 만들려고 정말로 할 것인가? 그 확률은 얼마나 될 건가? 10%? 너무 많다. 뭐 5%? 뭐한 3%? 그러면 그렇게 1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플랜이 맨 마지막에 터질 것인가?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틀림없이 요것으로 분명히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분명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1만 달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기 안 치고, 그래서 SEC가 정상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런 게 맞다면, 정말 정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정의로 전 세계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 세계 단위 통화를 만약에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루려고 하면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쓸지 안 쓸지는 그거는 세월이 지나가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1만 달러의 비밀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플랜이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인가? 저는 그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정당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1만 달러로, 아까도 1만 달러의 비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턱 하니 1만 달러로 만들겠다. 그러니 전 세계인들이 다 써라. 그래서 업비트에 주당 200원에 우리 옛날에 다 풀었다. 그분들은 아마 떼돈 벌었다.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플랜이 맨 마지막에 열쇠 고리가 될 것이고, 반지의 제왕의 그 주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계속 음모론, 뭐 이거는 사기다, 이런 쪽으로 방송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결국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1만 달러의 이 음모론이 정말로 실현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1만 달러까지 새로운 산업혁명이 왔고, 새로운 금융혁명이 왔고, 이랬을 때, 아, 내 인생에서 그다지 타격받지 않을 금액으로 사놓고, 그 200원짜리가 1,000원 간들, 10,000원 간들,
소량으로 사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큰돈이 되겠습니까? 그냥 저처럼 떡사 먹었다 생각하고 한 번쯤은 배팅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배팅을 할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달라붙으면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이 블록체인, 이 코인 세상,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이 왔는데 그걸 준비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0.1%도 포함 안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음모론이라고 해도, 확률이 없다라고 해도, 이 비트코인이 확률이 없다라고 해도, 포트폴리오에 일단 담습니다. 담을 때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앞서 제가 투자를 했듯이, 아, 이 블록체인 세상이, 이 비트코인 세상이, 아, 이놈들이 요 정도로 해먹고 끝낼 놈은 아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1만 달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가 되면 나는 정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시장에 이 코인이라는 이 제품이, 이 코인이라는 이 제품이 아무런 내적 가치가 없다라고 해도 소량을 담을 줄 아는, 그 대신 없어져도 될, 이건 날린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할땐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어디 가서 술한잔 먹고, 오늘 치킨 하나에 생맥주 하나 먹어봐야 내일 되면은 똥되고 싸고 나면 없어요. 그 정도. 없는 사람들은 그 정도. 그래도 그게 천주는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10만 원만 잡아도.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1만 달러의 비밀이 막연하게 이쪽으로만 제가 방송이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반전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시리즈를 만드니까.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